루카에게도 찾아온 그란드 출장 오퍼. 이미 실력은 검증된 그녀였기에 본선 출장까지는 무리가 없었지만. 그렇도. どうも何も。あんたのそれは決定事項だろ。こっちに決めさせてる気になってるだけ。ふん。立ち悪。どっちでも。그녀가 지금 가진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던 그, 그녀가 그 마음을 그란드로, 아니 이건 어쩌면 떠넘기는 행동, 그녀가 아무런 방해 없이 이를 마주하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프루스의 역할, 그곳을 다시 상기하며 오랜만에 솔로 활동 성공할 수 있게 준비에 들어갑니다. 一人でやっていける、その覚悟すら奪われたと思った。ルカちゃん、私ルカちゃんの横に立ちたい。私たちルカちゃんがいないとダメなんだ。全然コメディックじゃないの。もういらねえの。勝手に増えてまとわりついて。奪いたくない。失うのは怖いから、痛いから、死ぬのは辛いから。誰かにそんな思いをさせるやつになりたくない。それでは私たち、コメティックでした。私をあんたから奪うやつにすんな。やりたくなかった。うん、私たちのルカが戻ってくる。目を焼く闇、たった一人の神様。コメティックじゃないルカ。ああ、また私が奪ってんのか。
こいつらから怒るがる顔。でもじゃあどうすればよかったってんだよ。一人でもそうじゃなくても、どっちに進んだところで行き止まり。그런마음을뒤로하고그란드를향해열심히레슨을하는열심?그녀의지금의행동을그런긍정적인말로정리하는게맞는것인지의문을가지는푸르서지금의그녀는열심히가아닌자신을고통으로몰고가고있는게아닐까생각합니다최근다시안전선에들어섰나했지만다시그조짐이보이기시작한루카무엇이그녀를다시몰아붙이고있는것인가다른아이들이었다면지금이상황조심히물어봤겠지만그녀는대답하지않을것을알기에그렇다고포기해서는안되는일최대한자신이할수있는선에서정보를모으며최대한그녀를위한방침으로일을진행하기로합니다그란드에맞춰패스형태의솔라이브오퍼도들어온상황거기서한번악수회같은이벤트를진행해보는게어떠냐제안합니다이일로더다양한팬층을흡수할수있으며팬을소중히생각하는루카라면분명좋은이벤트와휴식이될것이라고말하지만어차피일이면해야하는것이니그런식으로돌려서말하지말고할거면하라고날카롭게답합니다푸르선은루카의의견을존중하고싶어서라고말하지만그것을신용하지도믿지도않았기에마음대로하라며이제일해야하니말을끝냅니다시기적으로좋지않은건가아님자기가보는것이상으로팬들과접촉에는서툰건가그것에대해깊게생각하니왠지지금까지이야기와방침그저푸르선을루카라면이라는상상만으로생각했을뿐그녀와제대로된커뮤니케이션을해본적도이루어진적도없다는것을알게됩니다지금까지의자신의행동이멍청했다는것을뼈저리게느끼게된푸르서이대로면제대로된서포트를할수없다생각하던때한가지묘책이떠오릅니다다만그것은그녀를아프게할수도있는묘책그녀의전매니저에게전화를겁니다빼앗긴것에대한절망빼앗은것에대한절망그것에대한슬픔으로가득찬루카의마음지금그녀에게중요한것이무엇인지알게된그루카가더이상뺏지도빼앗기지도않고무언가를소중한것을붙잡을수있게해주는것그것이푸르서가해야만하는일嫌なことはしないって言ったって何でだよはあ、なんでそうなるんだよ勝手に決めんなコンテンポラリーはまた次の機会でいいんじゃない解散って全部なくなったそれで
せただろう。だからきっと同じなんだ。バカだな。私を追ったってあんたたちが傷つくだけだろう。最低だよ。愛してる。どこもかしこもままならないのに身動きまでできなくなる。ライブが끝나고시작된팬이벤트간단한악수회새로운팬부터시작해루카를예전부터좋아했던여성팬들이그녀를만나기위해찾아왔습니다충실한그녀의팬들은질서를잘유지하며모두한마음한뜻으로신의영접을기다리고있었습니다그런어린양들에게복음하기위해한명한명악수를하며인사를해주는신님생각했던것처럼그녀는팬들을한명한명소중히대해주고이야기도해주고들어주며훈훈한악수회가이어집니다만이수는악수즉외통수그녀가다시혼자서게된것에기뻐하는여성팬다른것에물들며다른것과같이있는것이아닌홀로고독하게싸우는신이카루가루카를원하는팬들그말은즉루카와나타시카라다이스키나루카를뺏어나요네빼앗기지않게해주겠다고했지만결국또빼앗기고뺏고말았습니다그리고그것을하고있던사람은다름아닌푸르서그녀에대한배려가부족했던것에사과하는푸르서활동을하며해왔던것이있는만큼달라진변화를받아들이지못하는팬들이있는것은당연한법알고는있었지만알았는데그렇다고그녀를아프게할수없어서생각했던방법인데그게오히려독이되어서돌아온상황여럿사과하지만그렇다고변한건없다며결국빼앗고빼앗긴것은이카루가루카를빼앗았다는사실은변하지않았지만이것밖에그녀에게해줄수있는게없었던푸르서분명이걸로조금풀렸으면하는마음도있지만더깊이있는의미는루카가품은것을자신도짊어져야하기에그렇기에사과할수밖에없다며그녀가지금까지무슨마음이었는지를매니저에게서들었기에이제는알겠다며그사람하고전화통화를했다는사실을이야기합니다그하고의통화를통해자신이무엇을해야하는지무엇을빼앗았고무엇을빼앗게하고있었는지를알게되었다며자신은여태까지루카를이해하려고하지않았다는것에대해그녀를생각하고제대로이야기하지않았던것에사과합니다그녀를더이상상처입히기싫었기에그녀가행복했으면했기에계속해왔던일장소유닛변화하지만그것이오히려팬들에게서소중한이카루가루카를빼앗았던행동그리고그녀가그녀를팬들에게서빼앗았다고느끼게된절망그것을짊어지고있던루카하지만그것을짊어져야했던건그녀가아닌푸르서자신그도매니저도그저그녀가행복했으면그저행복했으면하는마음그리고그녀를위해서라면그둘은무엇이든할수있는사람그란드가끝나고도계속되는그녀의활동대기실에들어와스마트폰을확인하니한통의메일이도착해있었습니다단순한안부인사하지만그안부인사에어떻게답해야하는지고민하는루카그때대기실로들어오는푸르서10분후에촬영이재개될것이라는말을전하러온것이었습니다그리고겸사겸사시작전협의도하고싶다는감독의말과함께지금바로하겠다고일어나는루카문자중아니었냐묻지만신경쓰지말라며대기실에나갑니다
샤이니 크루즈 스토리에서 에모의 끝을 달리는 루카의 스토리, 오랜만에 돌아온 그녀의 개인 스토리, 즉 그란데는 그녀가 이적하기 전과 이적을 담은 스토리, 아니 어쩌면 그녀가 개인으로 등장했던 모든 스토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던 주제, 빼앗김을 다시 한번 다루는 중요한 스토리였습니다. 이전 그녀가 등장하는 스토리를 보면 이전 사무소에서 아이돌이 되어서 첫 동료이자 소중한 친구 미코토랑 같이 유닛이 되어서 최고의 스테이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사무소의 방침 미코토보다 인기를 몰고 있는 루카의 솔로 활동, 그걸로 인해 미코토랑 유닛 라이브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전 루카의 소중한 마마 야쿠모나미, 그녀 역시 꿈을 빼앗긴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혀오는 사람들, 행복한 일상의 빼앗김, 그녀의 인생은 이런 식으로 계속 빼앗기는 인생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 역시 빼앗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솔로일 때는 치바사로 오기 전에는 몰랐지만 그녀는 매니저의 인생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해외 유학까지 결정된 실력자인데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던 약혼자도 있던 상황, 매니저의 미래를 계속 뺏고 있던 그녀, 그리고 치바사로 오면서 팬들에게서 신인 존재를 뺏었던 코미틱이 되면서 그녀의 예승 팬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전을 좋아했던 팬들에게서 루카를 빼앗았다 생각하는 루카, 그것을 자각한 순간 다시 밀려오는 고통과 절망, 결국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죄,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어쩌면, 아니 루카는 자각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녀의 의지로 뺏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니저는 그녀랑 함께하게 되면서 그녀의 아픔을 알게 되면서 그녀 옆에서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해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뺏지 않으려 했지만 매니저도 결국 그녀를 구원할 수 없었고 뺏는 아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치바사로 들어온 뒤로는 하나랑 하루키를 만나면서 코메틱이라는 유닛으로 활동을 하게 되며 팬들에게서 카미사마, 고독하게 스테이지에서 싸우는 카리스마 루카를 빼앗았다는 현실, 이 부분 역시 프로듀서가 상처받은 루카가 조금은 편해졌으면 해서 하는 방법이었지만 오히려 팬들에게서 뺏는 행동이었죠.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결국 이카루가 루카는 자신의 매니저도 팬도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기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프로듀서와 루카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기에 마음을 열지 않은 루카나 루카라면 이러겠지라 상상만으로 판단했던 프로듀서, 이런 부재로 인해 그런 아픔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 계속 싸워온 고름은 결국 루카를 계속 벼랑 끝으로 몰고 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프로듀서는 그녀가 무언가를 붙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프지만 매니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잡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아파하지 않았으면 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그녀에게 전해지며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어서 조금은 튕기며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조금은 생각하거나 듣기로 하는 모습에서 약간은 잡지 않았을까 하네요. 그리고 프로듀서도 이번 스토리에서 조금은 나아간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소통이 적었기에 무로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항상 생각만 상상만 했기에 그 행동이 무언가를 잡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를 빼앗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녀에게서 빼앗는 다른 어른들하고 똑같은 짓을 해온 것을 알게 되며 그녀에 대해서 더욱 알기 위해 매니저에게까지 전화하며 알게 된 사실과 아픔을 품고 진심을 담은 사과와 그리고 같이 아니 자신이 짊어지겠다는 그의 결의, 어쩌면 루카의 그란드는 성장보다는 루카가 조금은 무언가를 잡고 프로듀서에게도 조금은 신뢰를 가지게 되고 프로듀서는 루카의 과거의 아픔을 알게 되며 그녀를 더욱 알게 되고 나아가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게 성장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루카는 완전히 마음은 열지 않았고 프로듀서는 아직 그녀의 진실과 마음에 완전히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 있어서 하나의 중간지점인 이야기였기에 중요한 스토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